이름 다오, 성별 남성, 생일 12월 14일, 가족관계 아버지가 있어요, 여자친구 디즈니. 넥슨 컴퍼니 메인 화면을 당당히 장식하고 있는 넥슨의 메인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넥슨 글로벌 페이지에도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지요. 크레이지 파크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홍보물 중앙에 위치하는 주인공 포지션입니다. 상징하는 색깔은 B&B에서 파란색, 카트라이더 초창기에는 잠깐 빨간색이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입이 보일 때가 거의 없습니다. 거진 웃을 때 아니면 입이 안 보여요. 항상 뭔가 표정이 화난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쩐지 카트에서의 일러스트가 뚱해 보여서 귀여운 면도 있죠. 하여튼 약간 모자란 듯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오를 좋아하는 착한 유저분들은 킹오라는 호칭을 쓰도록 합시다. 우리 멤버 중 하나인 민기가 참 좋아합니다. 연타 끄기로 명명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풀 다오 군단 때도 이름에 다오가 박혀있던 것도 그렇고, 코드네임 스피드 테스트표, 아이템 테스트표, 최근 민기 인트로까지 좋아하는 다오를 꼭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자기가 다오 피규어까지 샀다고 그러던데, 그게 좀 비싼 걸로 하는데 다오 진짜 좋아하나 보네요. 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예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크레이지 파크의 대장님이지만 오리지널 작품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내 세계 게임 중 B&B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안의 캐릭터들은 각자 특성이 서로 다른데요. 다오는 초반에 속도가 빠르고 후반에는 물풍선을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틀이 14, 캠프 8 같은 넓은 맵에서 물량발로 공격하기 좋아 보이지만 이동속도와 물줄기의 최대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뒷심을 챙기지 못해서 주인공치고는 인기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참고로 크아 내에 럭셔리 다오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라이더로 넘어오게 되면 게임 초창기에는 붉은색으로 상징되던 다오가 중반부터는 다시 처음의 파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임 내 설정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를 돕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면서 카트를 배웠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캐릭터 설명을 보면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라니까 제로스톤 광산에서 운전 경험을 쌓아와서 고수가 됐다 뭐 이런 말 같은데, 뭐 광고에서 카트라이더 시작한 광산 수저면 할 말 없긴 하죠. 정의로운 성격이며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핵 잡는 부서에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머리에 이상한 카트 주머니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지식인에서 뇌종양이라고 답변된 질문이 성체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귀겠죠? 근데 이 귀가 카트라이더 시리즈마다 위치가 바뀌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네요. 다오와 디즈니는 서로 연인 관계이며 결혼은 안 했을 겁니다. 카라풀 시즌 12 애니메이션에서 응애 다오가 나오긴 했는데 결혼해서 나온 아이는 아닐 거라는 해석이 강해요. 그런데 이 달달한 커플이 이미 있는데도 마리드 역시 다오를 매우 좋아하고 무려 디즈니를 시기한다고 하네요. 다오 알파 메일인가 보네요. 김진수 팀장의 2014년 패치 때 다오 2014라는 캐릭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모델링이랑은 많이 다른 모습과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피부 톤도 다르고 모델링 이질감도 심하고 싫습니다. 심플한 바보 다오 돌려내! 버블파이터에서는 다오의 기본 연습 라이프를 끼면 말 그대로 양민 느낌 물씬 나는 패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다오 자체의 고유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재장전 속도 향상만 빼면 별로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버블파이터는 이전 언젠가부터 홈페이지에 뭔가 3D 느낌의 일러스트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전 만우절 때는 해당 모델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나오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보죠. 우유배달부라는 설정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전 설정들과 합쳐보면 아버지를 도와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서 우유배달을 했다가 되겠네요.
오, 이거 그 두부 배달하시는 분. 간세도리프트. 캐릭터 설명에 다혈질이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로그인 화면 변경 전 표정이 이래서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군요. TMI에서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B&B 시리즈를 대표하고 카트라이더와 함께 오랫동안 달려온 다오입니다. 처음에는 뭐 본보면 짭이니 해서 허드슨한테 개같이 극딜당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넥슨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당당히 자리 잡았지요. 새로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성공해서 해외 많은 유저들에게 다오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빠이.